일단 여기는 신림 5동의 옥탑이고, 아니에요. 뭐, 이거 혹시 전구 직접 하신 거죠? 네, 떼서 갈 거예요. 아, 떼갈 거예요? 아쉽네요. 얼마라고요, 이게? 전구 두고 갈 거예요. 천에 40. 천에 40에 관리비가 6만원? 6만원. 6만원에 수도까지 포함, 전기 가스만 따로? 네. 이사는 아, 맞출 수 있고, 크기 한 번만 재볼게요. 벽지 혹시 직접 하신 거예요? 이전 세입자가 직접. 해.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할 스타일이 아니라서 3m 20에 3m 10 크네요 방. 3m 20에 3m 10이면 엘리베이터 없는 옥탑이라서 조금 다리 아픈 건 있지만 방 자체는 이쪽 동네에서는 많이 큰 편이네요. 그래서 옥탑이니까 일단 옵션은 전자레인지는 없죠. 인덕션 말고 전자레인지. 없어요. 전자레인지는 없고. 옵션은 다른 전자레인지 말고는 풀옵션일 거고 옥탑이 양쪽으로 옥탑이 양쪽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사는 맞춰줄 수 있다고 하시고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라서 다리는 좀 아프겠지만 여기가 보시면 롯데백화점 바로 근처입니다. 신림역하고 이쪽이 이제 신림역이고 이쪽이 롯데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신림역에서는 10분은 안 걸릴 거고 10분 정도 넉넉히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책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